27이죠. 27. 가장 빛날 때.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. 가도 괜찮아. 풀지 못할 고민에 잠 못 들잖아. 실제로 제 모습은 날 남겨놓고 싶다. 단순히 그거밖에 없었어요. 사실 제가 찍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찍을 때도 그렇고 이 순간을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남겨놓고 싶다라는. 거의 항상 멤버들이랑 네 명이 다 모여 있으면 거의 항상 막내 같을 때가 많아요. 네. 뭐 일할 때 빼고 그냥 뭐 평소에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럴 때는 거의 막내일 경우가 많고.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?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비관적이지도 않고 낙천적이지도 않고 모르겠어요.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새부터인가 어떤 사람들, 뭐 대중이든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 우리 회사 사람들이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생각해보면 외로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을 항상 언제나 인정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팬인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팬분들한테 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원동력이 돼서 윈어가 더 많은 곡을 발표할 수 있게끔 열심히 곡을 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강한 편인 거예요? 아니면 뭔가 그런 척하는 거예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설 텐데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에 휩쓸리고 이런 것에 힘들고 뭐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저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. 그래서 멤버들이 없고 스케줄도 없고 뭐 집에 공허하게 혼자 남겨져 있을 때 물론 제 반려견은 같이 함께 계속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고요. 할 게 없어요. 할 게. 하고 싶은 게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제일 사실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요. 모르겠어요. 정신이 없었어요. 뭔가 이 사람을 이겨야지 뭐라던가 이런 거보다 그냥 다음 내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하고 이거 잘하고 싶고 그냥 그게 제일 커요. 잘하고 싶다. 네, 전 뭐든지 막 시작하면 잘하고 싶다. 아까도 뭐 그거 종이에 붓으로 글 쓸 때도 보셨겠지만 뭐든 잘하고 싶다 이게 좀 강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
지금의 나는 뭐지? 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. 고민을 해봐도 지금의 나는 위너. 그냥 그래서 금방 찍고 나왔죠. 몇 살이에요? 27이죠. 27. 가장 빛날 때는 몇 살인데? 평상시에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? 너무 많이 하죠. 너무 많이 해요? 네. 언제 제일 많이 해요? 일단 뭐 밤에 그냥 제 모든 활동 끝나고 네, 방에서 그게 제가 요즘에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까지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어요. 나의 재능을 믿고 믿으려고 하고 항상 자신감 넘치려고 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. 뭐 저는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보다 그냥 내가 어느샌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연습생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진짜 나를 잊어버리고 몇 겹에 씌워놓은 뭔가 내 스스로 씌워놓은 프레임 속에 살면서 그게 나라고 믿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중요하고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. 힘이 들지만 누구나가 요 시기에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데뷔한 지가 몇 년 됐어요? 6년 네 그 전에 그 연습까지 하면? 그러면 11년? 10년? 그 정도 됐네요? 네 본인의 저화상 같은 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. 아 진짜? 네. 앞으로서의 부담감 같은 그런 거 있어요? 근데 애들이 워낙 잘해서 흔히 막 맏형의 고충이라고 막 그런 거는 네, 그런 게 제가 없어요. 네. 애들이 워낙 잘해서. 29이면 20대의 마지막인데. 그쵸. 그냥 성격 자체가 뭐 되게 무덤덤하고 말도 없고 그렇긴 한데 또 어떨 때는 말도 되게 많고 장난도 잘 치고 이게 많은데 그냥 감추고 살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 등불이 나지? 아, 안을 잘 안 된다.
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내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. 그런데 힘들게 했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이 있었을 거고 되게 나한테 소중한 걸 많이 줬고 많이 얻었고 잊지 못할 추억들도 많고 되게 그래서 그냥 너무 순탄치 않아서 했을까요? 그러니까 실제로 제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포장지가 지금 좀 전 안에 있어서 바깥에 포장지가 무슨 컬러인지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? 그래도 실제로 그렇죠.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추측하는 거죠. 이 포장지는 어떤 것 같아? 라고 하는 걸 보고 난 이런 건가 저런 건가를 추측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복합적으로 힘든 일은 엉켜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버겁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필요한 경험이라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늘 힘들어도 다 잘 이겨내 왔으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때는 정말 너무나 무섭고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. 물론 내 스스로 조금 상처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흠집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도 다 언젠가는 제 것이 되고 그거를 뭐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 없이 그 있는 그대로가 저 온전한 저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 몸, 마음 속에 좀 새기려고 하고 있어요. 좀 오랫동안 이렇게 막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했지만 가끔 카메라 앞에 서면 어색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라는 그 기분을 물어봤잖아요.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물론 뭐 어색함도 있고 긴장감도 있었고 풋풋한 그런 모습들 지금은 많이 뭐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좀 묘한 감정이 좀 떠올라서 좀 묘했던 것 같아요. 두 멤버들 오늘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진짜 지금의 나를 남기고 싶었어. 그래서 멤버들이 먼저 찍고 있는 동안 나름대로 생각을 되게 깊게 많이 해봤어. 답은 결국 위너더라. 아마 우리는 곧 길지 짧을지 모르는 공백의 시간을 앞두고 있잖아.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나에게는 평생 함께하자고 말해주는 멤버들이 나는 정말 너무나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